치아보험 가입한 지 4개월 정도 됐는데요. 밥을 먹다 치아가 깨졌습니다.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? 와, 치아 보험을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밥을 먹다가 치아가 깨졌다. 난감하겠죠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, 선생님? 밥을 먹다가 치아가 깨진 경우는 상해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요. 상해는 보험 가입 후부터 바로 보장이 시작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치주염이나 치주질환 같은 경우는 면책기간이 있지만 면책기간이 있어도 2년 이내 치료를 받게 되면 50%의 보험금 지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치아가 깨진 경우는 100%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치아보험뿐만 아니라 보험에 골절 진단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.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